안녕하세요. 상의무입니다. 오늘은 새송이버섯전 해보겠습니다. 새송이버섯을 길게 이렇게 잘라서 전을 한번 간단하게 구워보겠습니다. 이렇게 두 개만 해도 한 접시 나오거든요. 여기에 이제 대파나 뭐 쪽파 뭐든 있으면 파란색. 저는 여기에 부추입니다. 부추 몇 가닥만 쓰겠습니다. 그냥 계란과 밀가루만 발라서도 구워 먹습니다. 밀가루를 조금 발라야 되거든요. 옆에 다 넣고. 부서질 수 있으니까. 이렇게 조금씩 해 먹는 소금 간은 나중에 다 구워서 위에다 이렇게 솔솔 뿌려서 하셔도 돼요. 이 그릇에다가 계란 두 개, 부추 썰은 거. 식용유를 제가 한 3스푼 정도 넣습니다. 계란전은 좀 약하게 해서 구우시는 게 좋습니다. 새송이버섯 사시면 자, 볶아도 드시고 또 여러 가지 해 드시면서 또 남으면 이렇게 계란 말라서 전까지 해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. 제가 소금물 따로 이제 넣지 않는 거는 마지막에 다 구운 다음에 이렇게 뿌리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소금 간 맞추기 어렵잖아요. 그럼 지금 소금을 이렇게 솔솔 뿌리면서 구우셔도 돼요. 그러면 간이 잘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노릇하게 익었으면 이제 건져내시. 자, 이런 거는 좀 둥근 부분은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렇게 새송이버섯은 진짜 두 개만 구워도 한 접시 되니까 신기합니다. 기름이 좀 없어서 조금만 넣고요. 이제 소금 뿌리기 마지막 한 꼬집 닦고 이렇게 솔솔 뿌려주면 됩니다.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도 나중에 싱거우면 초간장에서 찍어 드시면 또 맛있습니다. 물과 간장과 식초를 한 스푼씩 1대1대1로 넣어서 그렇게 하시면 슴슴한 간장물이 나오거든요. 많이 만들지 말고 진짜 조금만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지금 후라이팬에 불을 껐고요. 이제 남은 열로 마저 이렇게 구워주겠습니다. 가지런한 새송이버섯전 다 됐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슴슴하게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되고요. 아니면 요 자체 소금만으로도 충분히 간이 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드실 때는 한 개가 사실은 너무 커요. 그래서 이렇게 반을 드시는 분이 이렇게 하나씩 찍어 드시기 좋습니다. 쫄깃쫄깃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. 쫄깃쫄깃한 새송이버섯전입니다.